자, KCM 레종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국카드, 그러니까 선수들 종족별로 감독이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선봉 나가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그 결과는 일단은 악수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거기다가 지금 남덕성 선수의 아이디가 잭팟킹이라는 아이디로 지금 들어왔는데 또 뭔가 한번 또 저그팀에 오늘 잭팟이라는 걸 한번 스스로가 약간 증명을 좀 할 수 있을지 가능해요. 자, 거기다 지금 남덕성 선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지금 본인의 집이 아닌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멸망전을 하러 그러니까 지스타 내려갔다가 예.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요일이 목요일인데? 네. 아 좋다 부럽다. 부산에서 이제 여유 찾죠? 네. 좋네. 그 애공 선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친분이 있나 봐요 남덕선 선수하고. 네. 부럽습니다. 남덕선 선수도 지금 오랜만에 출전했어. 이번 시즌 처음인데요? 그렇죠. 그동안 네. 뭐 카덴지 선수, 또봉순 선수 예. 그리고 뭐 그 뒤에 한 명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주 아리, 예. 매주 레이디스 종족 챌린지를 통해서 저그들이 한 명씩 그쵸, 계속 그쵸. 올라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레이디스 종족 챌린지 통해서 한 명의 저그 선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귤? 네. 귤 선수가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 아이디가 다 있어요. 귤. 네. 저는 모르니까 잘. 네. 뭐 제철이죠. 되려 저그팀 같은 경우는 선수를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예, 예, 예. 상당히 좀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혹시 뭐 방송을 보고 계신 여성 유저들, 여성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도전하세요. 네. 키워줄 겁니다, 감독들이. 정체는 흥해라. 아, 갤럭시 폴드 감사합니다. 이거는 양 선수 뭔가... 근데 일단은 보시면 남덕선 선수가 빠르게 스포닝에 가스 앞마당 없이 바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SCB가 네. 들어와서 마당 없네. 비비기 네. 확인을 하고요. 최대한 좀 방해를 네. 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늦게 보여주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가스는 파지 않고 있고 이제 달라붙기 시작했고 확인하고 있는 보라 선수 들어와서 앞마당에 누르시고 가스도 진짜고 계신데 네. 뭐 일단은 12 드론까지 드론은 찍으셨구나라는 것 정도를 SCB로 파악을 좀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변태. 네. 그리고 이 에그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하고 있는 보라 선수의 SCB 대응을 이제 해야겠죠. 저 혼자 치고 자고 치고 다라고요. 쓰러질 일이 있습니까? 자 일단 저글리 두 쌍. 네. 시간 벌고 있고. 보여주면서 일단 레어테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 모두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스크럼 짜면서 네. 수비 대형. 보라 선수는 어쨌든 SCB를 통해서 저글링을 뭐 4개 찍는지 혹은 더 찍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 예. 확실하게 조금 SCB 데리고 나와서 일단 벙커까지 좀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이미 사적을 좀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보라 선수 SCB 잘 돌리는데 네, SCB 돌려서 한 번 더 보고 네. 싶다. 하지만 입구 쪽에 지금 저글링이 서 있는데 과연 미리 좀 준비를 해뒀을지 그건 아니었네. 자, 네. 네. 저글링 위에서 입구는 정리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확장하고 있는 보라 선수. 네. 앞마당 쪽 가져가는 체제를 선택을 했는데 자, 남덕선 선수가 일단은 굉장히 또 요즘 또 테란전에서 멸망전 이제 달인 선수를 네.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또 빌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주면서 테란전에서 확실히 좀 뭐 운영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12풀 가스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스파이어 올려주면서 약간은 좀 비슷한 형상의 빌드를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뭔가 파이법을 조금 윤진목 선수가 약간 전술을 해줬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충분히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일단 스파이어 테크 밟아 나가고 있고 늘 하듯이 뮤탈 뽑아서 이렇게 하겠네요. 저는 이제 불트가 오면서 보라 선수 역시나 이제 앞마당 전원 채취 들어가고 네, 달라붙기 시작하고 있고 베럭스터 가지고 예, 그리고 네. 아카데미 순조롭습니다. 스파이어까지 네. 일단 절반 이상 그리고 앞마당 쪽 바로 익스트랙터로 가스까지 준비를 그렇죠? 해주고 있는 남덕선 예. 선수의 모습 뭐 저것도 저걸링 많이 뽑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둘 다 괜찮습니다. 서로 엔드까지 엔드의 아카데미 뭐 초반에 뭐 큰 변수가 예, 없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드론 한 기가 약간 랠리 포인트 지금 저글링 두 기에 갇혀서 돌고 예. 있다는 점 한 가지만 제외하면
네. 큰 변수는 없는 경기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침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 선수 가스를 지금 두 가스를 쭉 모아주면서 가스 예. 한번 쫙 빠진 거 보니까 지금 6m를 다 찍힌 것으로 됐죠? 네. 네. 추정이 됩니다. 예, 라마는 모두 다 에그가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스 600원을 모두 소진을 해줬고 보라 선수 상대로 남덕선 선수가 소위 독탈리스크라고 네. 표현되는 또 뮤탈리스크를 한번 컨트롤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저 입구 저 막고 있는 저 저글링 때문에 형령 못 나가 또봉순 선수의 경기였던가요? 디파일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화면 지정을 안 썼기 때문에 저런 상황은 또 많이 안 나왔는데 실력이 향상이 되면서 화면 지정을 쓰면서 저 부분을 안 봐서 안 보다 보니 네, 굉장히 예, 오랜 시간 저 부분을 놓치는 예. 저런 모습들이 좀 자주 더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터렛은 전혀 없고요. 네. 일단은 6미탈리스크가 왔습니다. 지금 대처 전혀 지금 못하고 있었던 보라 선수 대처가 너무 안 돼 있는데 네 너허브 뭔가 빌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라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뮤탈 뮤탈로 재미 보고 터렛 공사 네. 공사 다시 들어 여기만 터렛을 좀 네 전마당 좀 굉장히 급하게 터렛 공사를 좀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진 상대적으로 뛰어보입니다. 그렇죠. 나는 마린메디가 와서 좀 정리를 해주면서 터렛을 지어줘야 할 것 같고요. 오, 근데 끊어주기! 컨트롤이. 끊어주기! 야, 남덕선 선수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와서 칼 갈았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는 뮤탈리스크 컨트롤이고요. 그러면서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는 남덕선 선수. 네. 엔베 돌아가지 않습니다. 메딕도 한 기 적어요. 끊어줬고요. 네, 메딕을 저렇게 끊어주게 된다면 테라는 아무래도 이제 스팀팩을 쓰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부담이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멸을 자처할 수 있어요. 자멸을. 그렇죠. 저렇게 지금 스팀을 쓰다 보면 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한 대 툭 치면 막 마린이 뭐 세 마리씩 잘린단 말이에요. 아, 토렛도 그냥 잘렸고요. 예. 아, 보라 선수 이번 경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뭔가 우르르 내려옵니다 또. 뮤탈이네요. 계속 내려와요. 그냥 예. 남덕선 이거 그냥 뮤탈로 끝낸다는 생각. 제가 지금 드론한 게 빼줬지만 아직도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드론한 게 빼줬지만 그래도 내가 뮤탈리스크 우승을 본다. 예. 드론 함기는 게임에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대세 지장 없다. 네. 뮤탈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수의 뮤탈리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넘었죠. 네. 지금 넘고 있고 끊어주기가 오늘 한번 일품이 네. 거기다가 메딕을 한 개씩 끊어주는 저 판단을 남자 선수가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포스팀, 이렇게 습관적으로 네. 스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뮤탈리스크 달려들다 보면 뭔가 나도 빨리 가서 저 뮤탈리스크 네.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좀 스팀을 난사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메딕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또 한번 스팀 계속 먹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린 숫자도 많지 않아서 예. 메딕 숫자가 크게 이제 적다고 보기에도 이거 자, 진짜 이제는 그냥 터렛을 한 10개 지어서 막아야 되는 거의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 왔거든요. 저 본진은 남의 집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남덕선 꺼져가는 저그 후에 희망을 예, 불 자르고 있는 있고요. 일단 김재용 감독은 여기서 보라 선수가 이기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알바맨 선수가 상대해야 될 선수가 14대 6으로 알바맨이 더 늘어나거든요. 14대 6으로 네. 아직까지 꼴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보라 선수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뭐 엠베드 불 안 들어오고 있고 네. 거기다 지금 자원이 네, 자원이 안 쌓여요. 지금 네. 정말 마린 한 개 찍기, SCB 한 개 찍기, 뭐 터렛 하나 찍기에도 자원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상황. 예. 아 메딕을 진짜 잘 끊는데요. 또 메딕 한 개 남았죠. 여자의 적은 여잔데요. 네? 남겨두지 네? 않습니다. 네, 시가 말랐어요. 지금 메딕이. 메딕만 일단 1.4에서 마이닉 병력의 생명 생존율을 그래서 이건 올인이라는 걸 지금 보라 선수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거는 뮤탈만 막으면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뮤탈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덕탈리스크? 네. 쓸만한데요? 네. 제대로 오늘 보여줍니다. 거기다 네. 지금 본인 장비가 아닌 PC방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야 남덕선 선수 기세, 기력
기세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네. 시즌 들어서 첫 출전인데 네. 가뭄의 단비 같은 네, 저그 그렇죠? 라인업에 하나 추가. 여태까지 왜 날 안 불렀어 하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남박선 선수.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아, 저그린까지 데리고 와서 벚꽃 깨지고요. 좋은 위치 잡고 있는 남덕선 선수. 앞마당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목. 아니다 인데. 아 이거 그냥 뭐 터렛이 때리든 말든 마린이 때리든 말든 약간은 무리를 좀 해서 무리해도 될 만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와본 상황. 하지만 뮤탈리스크는 계속해서 충원이 됩니다. 예. 지금 당장의 병력 깎이는 부분은 마린 메딕이 쌓이지 못하는 보라 선수도 일단 분명히 압박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한 가지 변수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테란이 장정하고 터렛을 진짜 많이 지으면서 지금도 좀 앞마당 쪽에 빅토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예. 전진 안쪽에 스타포트를 완성시켜서 S까지만 띄울 수 있는 상황을 정말 테란이 만들 수만 있다면 다리니 카덴지에게 했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덕수 선수도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여기서 방금처럼 무리하는 상황 한 번도 더 나오면 게임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았기 때문에 순간 네, 근데... 약간 당황해서 뮤탈을 뺄거 같어요. 예.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약간 6개 정도가 남았는데 보라 선수가 뭐 벙커를 리페어를 좀 해준다든가 약간 그런 액션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훨씬 더 효과적인 디펜스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라 선수도 아, 왠지 못 막을 것 같다는 스스로 뭔가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가 조금 더 신경 쓰는 디펜스가 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못했던 뮤컨을 네. 마음껏 실컷 하고 있는 남덕선 선수. 벤지가 없다면 뮤탈리스크 컨트롤 내가 보여주겠다 그쵸. 하는 듯이 지금 신나게 뮤탈리스크 컨트롤 해주고 있고 벙커에 마린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리페어 오가면서 다 뭘까 주워가요. 네. 뮤탈리스크가 지금 보라 선수도 자원적인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스타프도 올려야 되는데 미네랄이 되는 대로 다 터렛이에요. 본진에 지금 터렛이 거의 한 10개가 많아요. 10개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네베록스 내가 지키겠다. 근데 이거예요. 보라 선수는 이렇게 해서 버티기만 하면 왜냐면 저그가 지금 앞마당 쪽에 미네랄 캐는 드론 자체가 저거밖에 없다는 걸 스캠프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선수는 헐. 막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지금 막는 판으로 지금 판을 짠 겁니다. 공일업이 돼요. 아 방업도 아니고 지금 뮤탈이 공일업이기 때문에 자 NBA 돌아갑니까? 아까는 안 돌아오셨는데 안 돌아가요. 이제 스타포트 이거 충분히 변수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기만 하면 보라 선수는 남덕선 선수가 신은 혼자 다 내고 게임 지는 진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스타포트는 한 타이밍 네 문제를 예. 해주지만 중요한 건 지금 뮤탈스크 피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고요. 제법 아니에요. 여기 네. 지금 푸덕푸덕 거리고 있는데 다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남덕선 선수도 방금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들어가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생각보다 지금 뭐라? 언덕 위쪽에서 버텨주는 바이오닉 병력이었기 때문에 그 언덕 데미지가 생각보다 저글링들이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게 큽니다. 펜스 쪽에 몰려있는 버릇이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린 뮤탈리스크. 와, 근데 말이 진짜 잘 자르네요. 잘 잘라줘가지고 네 뮤탈리스크 피는 다시 한번 또 거의 다 지금 빠져있고 예, 그 사이에 남덕선 선수 지금 11뮤탈에 한 15뮤탈 정도 남아있는 사이에 지금 드론을 근데 지금 보시면 본진 쪽 그 드론이 이제 3마리로 늘었지 싶거든요. 네 저 돌아버리겠네 진짜. 딱 저 상황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자 그 사이에 12시 쪽 해철이 하나 더 늘어나고 지금 드론 쨍 플레이를 지금 남덕선 선수가 시도해주고 있는데 자 드론이 4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야, 이게 자 미니맵으로 아니... 보면 이 지금 한 11시에 지금 드론 그 관광술래 하는 이제 히드라까지 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드론에 이어서 히드라까지 손붙잡고 왜냐면 지금 12시 멀티 먹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운영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저그 입장이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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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쵸 지금 저 드론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사이언스 퍼실 때 결정됐거든요. 자, 유통 기한이 끝나갑니다. 그렇죠. 뮤탈리스크 상대로 뭐 베스를 생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뭐 예전에 그 트위트리 뮤탈리스크 상대로 예. 다른 선수가 했던 것처럼 발키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점점 불어나서 스노우볼링. 3대 3이 됐어요. 자, 아 뮤탈리스크 이거 한 번 또 들어가다가 쓰는 쪽도 많이 깎였고요. 네. 자 상황이 모르게 됐습니다. 네. 사이언스 퍼시로트 완성. 러커.
좋으신데 뱃슬도 일단 나올 거거든요. 뭔가 막혀있는 건 이쁜데 굉장히 재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렇죠. 이유는 뭔지 그거보다 이제 이혜훈 감독이 얼마나 네. 속이 타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타겠어요. 자 근데 뱃슬이 아직 찍히지를 못하고 있는 보라 선수 인구수가 막혀있습니다. 자 메딕도 이제 꽤나 쌓여있고 네. 말이죠.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서플라이가 있나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지금 안 찍히고 있는데 뱃슬이 사실 인구수를 미리 뚫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사이언스 퍼실러티는 무조건 빨리 띄워 그러니까 사이언스 뱃슬을 빨리 생산해야 되는 게 보라 선수의 숙제였는데 네. 야, 이제 저게 지금 경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보라 선수 그냥 이거 한 벙커 지어서 럴커 못 들어오게 입구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진출하는 선택. 오, 스캔 뿌려서. 펼치고 럴커를 한 번. 럴커를. 오, 세기. 우와. 자, 일단 럴커 세기를 다 잡은 대신에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줄긴 했는데 많이 상하긴 했지만 쏟아지고 있어요. 자, 드디어 뱃슬 나왔고. 나왔고요. 헐, 이제 공이로 끝났고요. 네,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 뮤탈리스크, 저 소수의 뮤탈리스크로 이제 당장 공진 들어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뱃슬 까지 나와 있고. 아, 메딕 두 개, 바이오닉 병력도 용감하게 지금 11시를 향해 가고 다 줄다른 데 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메딕도 꽤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미리, 아이고야. 아이고. 자, 일단 3번커 여기는 럴커를 추가적으로 지금 생산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자 급하게 지금 12시 쪽 올라오는 길목 쪽에 성큰. 3성큰 준비하고 있는 남덕선 선수 이거야말로 진짜 덕맥경화 그 자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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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자 스캔 한번 뿌려보고 입구 쪽 확인하고 아직 성큰 아니다. 아, 아래쪽으로 스팀 먹고 아래쪽으로 아, 이거 오, 그냥 안마당 쪽으로 12시 쪽에 성큰 지으면 여기 선택, 이 선택도 이 선택도 앞마당으로 가진데 아 여기는 근데 럴커가 좀 많기는 무지하게 많긴 하거든요. 빠져야겠네. 오 메딕이 그냥 네. 그러면 11시 12시 네. 이제 성큰 이제 아, 이제는 바, 보, 볼만한 봐도 될 때가 됐는데 이제 볼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 메딕으로 입구 쭉 좁혀놓고 어 이거 그냥 해철이 강제 공격이거든요 지금은 네. 해철이 체력 3배 해철이 맞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거 못 깨요 네 못 깼습니다 1위디 묻어가지고 입구가 뚫렸습니다 드디어 적을 아, 드디어 본의 아니게 막말로 저였으면 저 저글링 진짜 죽였습니다 지금 내 손으로 네 히드라로 저 저글링 진짜 강제 공격해서 이게 여태까지 뭐한 거야 이러면서 사이즈에서 네. 제일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12시 바로 지금 그쵸 나온 아이들이 다 네. 럴커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6시 쪽 멀티 준비하는 보라 선수 어쨌든 보라 선수는 정말 힘겹고 힘겨웠던 그 인구의 세월을 견뎌냈고 저그는 이제 디파일러 마운드 준비 럴커 숫자가 지금 워낙에 많이 이제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보라 선수가 여기서 병력을 무리해서 운영을 하다가 뭔가 계속 또 소모해주고 소모해준다면 다시 한번 남덕선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가죠. 기회가 되는 상황이라 보라 선수는 차라리 지금 병력을 아예 소모하는 것보다는 멀티 쪽쪽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뭔가 드랍십이라든지 운영을 통해서 약간 조금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고 베스를 잃지 않는 선에서 조금 꾸준히 모아주는 선택을 그렇죠?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법을 써가면서 1위들을 네. 통해서 일단은 럭커 숫자를 좀 줄여주겠다 생각 네.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6시 방향으로 짓고 있는 이게 경기 시간 18분까지 오네요. 네. 선수 일단은 베슬로 차근차근 지금 럴커 정리하고 있지만 남덕 선수도 아직까지는 럴커 많습니다. 네. 디파일러 마운드로 완성돼 네. 있습니다. 모베럭에서 꾸준히 지금 많이 찍히고 있고 엔지니어링 베이는 추가적으로 네.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현재 테란의 업그레이드 공이럽이 멈춰 있고 메딕들이 지금 뒤에서 살짝 지금 따로 예, 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체크를 했어요. 네. 빨려 들어갑니다. 조심해야죠. 지금 마린 한 경기 사실 소중하거든요. 보라 선수도. 자 이쪽으로 압박하고 있는 럴커 세 마리 겹쳐놨어요. 남덕선 선수도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저거 그냥 강제 공격 때려 들어가다가 이런 대참사가 확 긁혔어요. 펼쳐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디파일러 컨슈머 업그레이드까지 완성이 되는 순간이라면 굉장히 진짜 지옥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라 선수 입장에서 지금 디파일러의 일에 대해 걸어주는 판단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는데 네. 만약에 숙달되지 않은 느낌 그렇죠. 남덕선 선수는
지금 자원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결국 지금 멀티 쪽보다는 추가적으로 해처리를 늘려주는 본진 해처리를 늘려주는 판단에 전신 업그레이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어, 럴커 세 마리가 지금 겹쳐 있다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 굉장히 지금 본인들끼리도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아마 분명 임진복 감독이 여기서 이 상황이 되면 디파일러의 이레제스를 걸어라까지는 가르친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뭔가 그 럴커 예. 네, 럴커 소수에 빨려 들어가는 병력들이 예 많아요. 약간은 지금 좀 아까운 병력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수정 보완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1킬 럴커예요 보세요. 딸려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6시 가동됩니다. 돌아가고 이러면서 남덕선 선수 역시나 지금 9시 쪽에 멀티를 준비 하려고 하는 모습. 적어도 쓰리겠어요. 네. 자 이제 사카스까지 멀티 준비하는 남덕선. 다시 한번 입구 쪽에서 예. 서로 이제 들어오느냐. 이제 뱃슬, 그러니까 지금 보라 선수가 되게 잘해준 부분은 어쨌든 뭐 바이오닉이 긁혔든 뭐랬든 뱃슬을 잘 지켰다. 뱃슬을 잘 모았다는 점입니다. 예. 뭐 럴커가 다시 나와도 디팔러가 나와도 어쨌든 이레데이시 조금 만화가 쌓여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레데이 걸어주게 되면 바이오닉 병력이 다시 쌓이면 한 번쯤 또 뚫을 타이밍을 분명히 테란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 다 긁어모아서 모든 병력이 네. 전진 배치되기 시작하고 있고 7시 쪽으로 SCB를 옮기고 있는 보라 선수 네. 다크 스왕 그 스왕은 쳤는데요. 아, 바이오닉 병력이 또 한 번 긁혀요. 또 봅니다. 사실 요 정도 타이밍 네. 한 20분 오면요 네.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무조건 만사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이게 몸이 네. 먼저 움직이는 그렇죠. 아, 예. 네. 그 계속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빨려 들어가는 병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네. 보라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면 쪽보다는 약간은 지금 보라 들어가는 드랍십 운영이 한 번쯤은 지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정면으로 계속 병력들을 좀 고집하고 그렇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보완되는 네. 건데 그런 거 보완되기 쉽습니다. 플레이까지 꾸려주고 있는 남덕선 선수. 좋고요. 네. 어, 요거는 야, 방, 진입 막 경로가 좋네. 네. 위쪽을 막아놨다면 아래쪽으로 거기다 지금 럴커도 심지어 겹쳐져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역시 럴커로 아. 예. 정리. 자, 여기에 배치시키려면 좋다는 건 아니겠는데 네. 이런 느낌. 자 이제 스커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 뱃슬 요격을 위해서 스컬지가 움직여주겠죠. 다수의 뱃슬. 근데 지금 보시면 스컬지 찍느라고 남덕선 선수가 지금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임진복 선수에게 보통 배운 선수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이 타이밍쯤 되면 한 107%죠? 그렇죠. 네, 가스. 저그가 어쨌든 가스 부족이라는 걸 안다면 약간은 이제 이 상황에서 한 배틀을 한 끼? 두 개 정도 섞어서 상대를 까다롭게 해주는 그런 운영. 진짜 그거 다린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운영이거든요. 가스 난에 허덕이게 만드는 네. 하지만 보라 선수는 예. 아직까지는 뭔가 정면 승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네. 아 진짜 안타까운 게 업그레이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바이오닉 병력이 사실 지금 저글링이 지금 방밀업이고 아 뭔가 조금 더 단단하기만 해도 공격력만 조금 더 좋아도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거기다 지금 피같이 생명같이 모아놨던 그렇죠. 뱃슬도 많이 요격됐습니다. 잡혔고요. 예, 확실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는 네. 얼마든지 보완이 될 수 있고 한 조각 맞춤. 그렇죠. 한 조각. 그러니까 지금 보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역시나 이제 뭐 지난 뭐 블록체인에서의 경기라든지 네. 그 이제 4주 동안 있었던 보라 선수의 경기들에 어,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토스전에서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많이 보완이 돼서 왔다면 오늘 또 보라 선수 그동안 경험이 없었던 남덕선 선수의 저그전을 통해서 네. 유리할 때 뭔가 경기를 끝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좋은 경험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남덕선은 공격을 안 갑니다. 네.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덕선 선수도 보라 선수가 이렇게 소모해주면 나 어차피 지금 가스 사실 남덕선 선수도 뭔가 느낌이 지금 가스가 부족해서 약간 치고 네. 나가기는 좀 압박감이 드는 상황인데 남덕선 선수는 지금 당장에 이제 공격을 들어온 바이오닉 병력을 찍어보면서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설마 이렇게까지 안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남덕선 선수 진짜 뭐 아드레날린 렌즈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만 가지고도 이거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병력 업그레이드라는 거를 스스로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서로 지금 굉장히 그만큼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7시 안마다 쪽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있는 남덕선 선수였고요. 네. 팩트 여기 있고요.
시켜보면서 3번 월커를 후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서서 내는 예. 모습. 하지만 바이오닉 병력도 그만큼 많이 상한 게 사실입니다. 덩크 딱 지워놓고 네. 그래도 덩크 바깥쪽으로 지금 말이 나와서 스팀팩까지 한번 쓰면서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늘 드리는 말씀 해보지 네. 않으면 쉬워 보인다. 그러면서 7시 가져가고 다시 한번 9시 쪽 공격 들어가고 있는 코라 선수 이제 어느덧 울트라가 나왔는데요. 남북전이 된 것 같은데 방위력밖에 지금 안 된 상황이었는데 울트라가 그래도 그 와중에 껍데기 업그레이드에 3단계 네, 대서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더 확실히 남북전 선수가 많은 거예요. 네. 경기 숫자를 봐도 코라 선수의 경험보다 이러면서 남덕선 선수 최근 들어서 이제 보라 선수가 거기를 많이 네. 다시 한번 6시 쪽 저글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벙커를 하나 파괴를 시켜주고요. 완전 턴 넘어간 거야. 근데 이러는 사이에 보라 선수가 은근슬쩍 지금 7시 쪽까지 멀티를 활성화를 하나 더 시켜주고 있고 남덕선 선수 역시나 1시 쪽으로 지금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주고 있긴 한데 지금부터는 약간 솔직히 집중력 싸움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 다 지금 자원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네, 그렇죠. 뭔가 이거 지켜야 되나? 아니면 이걸 뚫어야 되나? 이 판단 하나하나가 진짜 이번 경기도 역시나 아직까지도 경기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네. 유리한지 내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보라 선수 그 와중에 또 패스를 다시 한번 한 8개? 9개 정도까지 8개네요. 모아줬고 그 와중에 정말 와 진짜 그 와중에 디피시브까지 해요. 판단에 있어서 그 전략적인 판단 전술적인 네. 움직임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이 아쉬울 뿐이지 또 벙커 블링과 울트라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6시 멀티는 다시 한번 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GG 선언하고 있는 보라돌이 보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GG 선언 네.